매거진원 전화 인터뷰. 오늘은 해외 교당을 연결합니다. 지구의 남반구에 속하는 호주는 지금 가을이라고 하죠. 호주 퀸즈랜드 교당의 김현진 교무를 전화로 연결해 한의원과 함께하는 교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퀸즐랜드 교당의 김현진 교무입니다. 네, 교무님. 먼저 호주 퀸즐랜드 교당이 어떻게 설립됐나요? 그리고 교당이 위치한 퀸즐랜드 지역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당 한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춘산 김춘택 원로 교무님께서 먼저 한의원을 시작하시고 먼저 이민 오신 포타원님과 또 김희성님과 교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퀸슬랜드는 호주의 한 주의 이름이고 주 도가 브리스벤 도시입니다. 호주 오면 다 시드니잖아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위로 한 10시간 올라오죠. 북쪽으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올라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날씨는 약간 따스한 날씨이고요. 지금 현재는 가을이고 다음 달부터는 겨울로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뭐 호주 하면 다 떠오르잖아요. 코알라, 캥거루. 매일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야외에 나가면 볼 수는 있죠. 네, 교무님. 퀸즐랜드 교당의 법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법회가 2주에 한 번씩 열린다고요? 네, 저희는 법회가 한 달에 두 번씩인데요. 첫 주는 한국인 법회로 하고요. 세 번째 주는 한국이나 호주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한국말로 주로 하고 있고, 세 번째 주는 영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호주인, 또 영국인, 또 중국인, 여러 국가에서 나오십니다. 일요일 여기 시간으로 10시죠, 10시. 주로 이제 호주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부담 느끼니까 마음 수양, 명상, 대화하고 스트레스 풀고 너무 종교라는 것에 부담 주면 싫어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 요즘은 대부분 다 뭔가 좀안 좋은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혼하고, 누구는 돈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가족이 아프고, 또 사업 실패하고, 직업을 잃고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햇빛이 있고, 그런 걸다 이해를 다 시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분들 다또다 이해하세요. 네, 교무님.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퀸즐랜드 교당 법회의 모습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퀸즐랜드 교당은 한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호주 보화당 한의원의 활동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의원은 이제 지금 한국 돌아가신 춘산 김춘택 원로교무님께서 먼저 한의원을 운영하신 후에 제가 이곳에 한의학을 공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한의원은 호주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호주인들이 한80% 정도, 또20% 한국 분들이신데 환자분들은 주로 뭐 어깨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또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그런 게 많이 계시죠. 대화해서 이제 환자의 근본 원인이 어딘가 봐가지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치료하고 이제 또 근육이나 몸이 아프면 몸을 치료하는데 주로 호주인들은 좀 스트레스나 그런 우울증 환자가 많이 계세요. 제가 침 넣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의 원인이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까 마음 수양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명상을 안내하고 하죠. 호주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페인킬러, 약으로 많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우울증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약을 줘가지고 하니까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우울증이 왜 오는가 해서 그 원인을 살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우울증 왔을 때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 내가 더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하니까 평소에 제가 수양을 많이 강조하죠. 평소에 마음 수양을 하면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 공부와 좌선을 활용하는 것이군요. 교당과 보화당 한의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퀸즐랜드 교당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지 위치가 주택가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당이 교화 활동 그런 지역으로 이사해가지고 활동하면은 할 일이 많죠. 뭐 템플스테이, 명상, 기공, 또 학교에도 불교 수업 같은 거나 선빵을 저희가 주 4회씩 하고 있는데 요즘 호주는 그 명상이 많이 유행해요. 그래서 기업체, 뭐 학교, 단체, 병원 많이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호주서 있어 보니 원불교 법을 좋아하세요. 인과나 뭐 영성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답을 주면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한류 확산돼가지고 요즘은 뭐 케이팝 그분들이 또 부침개를 좋아하세요 오시면은요. 그래서 김치 부침개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친해지고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우리와는 반대의 계절을 살고 있는 호주 퀸즐랜드 교당. 한의학과 마음 공부로 호주에 모인 세계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고 있는 퀸즐랜드 교당에 앞으로도 대종사님의 용심법이 널리 활용되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